뭐야? 시작한 거구나. 웨어 카드풀 파. 그 퍼즐 게임입니다. 카드로 하는 퍼즐 게임인데 내가 또 퍼즐 또 기가 막히지. 엄청 옛날인가 보네. 자막 켜는 게 있나? 잠깐만. 폴더폰 시절이야. 조그만한 집이에요. 뭐야?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하는 게임이긴 한데 못 가지고 오네. 근데 이거는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작은 틈을 뛰어넘습니다. 왼쪽 시프트를 눌러서 아래로 내려갑니다. 이런 퍼즐 요소랑 어드벤처랑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런 느낌이구나. 오른쪽 클릭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좋다. 시스템이 좋은데? 스페이스바. 이렇게 해서 허물고 이러면은 여기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이거를 여기서 펴. 오. 뭐야? 나 아니야, 이거? 잠깐만. 일단은 내가 뛰면 되고. 이거 저기까지 되려나? 잠깐만. 오. 공간이 넓으면은 커지는 거는 제한이 없네. 하고,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하고, 너는 뭐야? 얘를 옮겨. 아, 잠깐만. 너 일로 와. 이렇게? 아, 이거 그거다. 이거 다음 스테이지로 가는 그거다. 처음에도 이거 타고 갔었잖아. 안녕하세요. 자막 켜는 게 없어. 콜라콜라. 뭘 한지도 모르겠다. 몰라, 스토리는 모르겠다. 아까 그리고, 딴 데로 왔네. 밑에도 그 어떤 카드에서 들어가는 그런 게 있었었는데, 그거 한번 들어가 볼걸. 차이치면 어떻게 되냐? 못 가네. 잠깐만. 이번에는 여기로 가야 되거든요. 아, 좀 작은데? 오케이, 오케이, 알았다, 알았다. 내려가 봐. 이거, 얘또 여기 앉아 있는 거 봐. 일단은 여기 올라가고, 여기서 조금만 이렇게 하고 허물고 허물고 안 되나? 못 뛰지, 그치?
아, 여기서 이렇게 됐다. 이러면 뛸수 있잖아, 그치? 뭐예요? 감자튀김. 맥도날드야? 아, 나도 여기서 일하던 데가 있었는데. 야, 너 일부러 이거 무조건 일부러 하냐? 어. 공부를 해요. 뭐야? 눈 찔러. 여봐, 지렌. 뭐야? 모르겠다. 자막이 없어서 그런지 내가 스토리를 이해를 못하겠네. 아무튼 이렇게 감성적인 면도 있다. 라는 거. 못 가네. 못 가. 그리고 올라가고 얘가 좋아야 된다. 못 올라가네 여기. 아 이게 카드구나. 올라가 봐. 내려가는 거는 왜 있을까, 이거? 잠깐만. 허물고, 여기 위로. 위쪽으로 가서 허물고. 아, 이거 너무 쉽다. 여기도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아. 들어가 볼라 그랬는데. 놀이터. 뭐야, 이 뒷거래 뭐야. 마약하는 거 아니지, 얘들. 이거 뭐야? 와사비인가? 와사비 맛 과자 개맛있었는데. 근데 너무 먹으면 질리더라. 아, 스케이트보드. 잠깐만, 여기도 입구가 있나? 여기는 들어갈 수 있는 게 없네요. 일단은 여기서 이쪽으로 올라가고, 하고, 너도 일로 와. 얘도 가지고 올수 있나? 안 되지, 그치? 그러면은 지금까지 어떻게 해야 할까? 가지고 오는 게안 돼, 카드를. 이거는 좀 생각해 봐야 될것 같은데? 넓어지는 건 이렇게 2 곱하기 2밖에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될까? 얘 뭐야? 잠깐만, 조금만 생각해보자. 얘도 이렇게 내려가는 거안 되고.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한 다음에, 내릴 수가 없구나,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딱 여기 이렇게 지정이네. 이쪽에 하나 지정, 이쪽에 하나 지정. 일단 여기까지 오는 거는 맞는 것 같긴 한데. 화면 돌릴 수가 있었어? 아니네. 별로 안 돌아가네.
이렇게 뛰게 할 수도 없고. 이거 좀 어렵다, 여기는. 못 가게 만든 거 아니야? 아니면은? 아, 야, 2층을 쌓을 수도 없고 말이야. 아, 어려운데? 이쪽으로 와서. 여기 딱 하나만 더 있으면 좋은데 말이야. 하나만. 오! 됐다. 이거였네. 아. 아, 나는 사다리 해도 될 줄 몰랐어. 사다리 있어가지고 안 될 줄 알았었는데. 밥을 먹어요. 맥도날드 최고야. 맥도날드에서 일하면은 매일매일 햄버거를 줍니다. 휴식 시간마다. 내가 한 2년인가? 아니, 2년까진 아니다. 한 1년 조금 넘을 때까지 햄버거만 먹었었어. 거기서 일하면서. 와, 진짜 개질리더라. 이거를 뭐 허문다고 해서 뭔가 되는 건 없는데, 뭔가 이렇게 갈 때마다 요소가 하나씩 나오는 것 같아. 무슨 요소가. 아니네, 이번엔 안 나오네. 어디로 가야 되나요? 일단 철거해봐. 너 입구 있지? 얘도 없고. 얘도 없고. 얘까지 가야 되는데. 아. 일단은 펴주고 펴주고. 하고 여기서 펴주고. 뭐야, 여기서 펴주고 여기까지 가고. 이러면 안 되잖아. 그 이렇게 정사각형 모양만 돼가지고 여기까지는 안 돼. 잠깐만, 이것도 아까랑 똑같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골프 치는 사람이 생겼네. 아까 없지 않았나? 게임장. 게임장 너무 비싸. 이 친구는 계속 나오네. 애인이야? 아. 펌프 고수네. 옛날에 진짜 펌프 같은 거 하는 사람들 구경한 사람 많았었는데. 그 펌프 한참 유행했었을 때. 뒤에서 막 구경하고 그랬었어. 풀고. 올라올 수 있나? 오! 오! 어떻게 올라가지? 올라가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이렇게. 아, 하고 너 일로 와. 그리고 이렇게. 아, 쉽네. 너무 쉽다. 어허? 잠깐만. 이렇게 겹칠 수 있나? 안 되지, 그치? 하면은 얘가 나오네? 야, 여기 눈알 있다. 눈알 뭐야? 빨간 눈이었는데? 빨간 눈. 잠깐만.
2단 쌓기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어? 알았다. 하고 네가 위로 올라가. 됐다. 아, 쉽네. 잠깐만. 화단에 막히는데요? 화단에 막혔는데요? 아, 그냥 점프할 수 있네. 요호. 여긴 또 뭐야? 문방구인가 본데? 뭐 사지? 미술용품이 되게 많네요. 문방구라기보다는 약간 좀 그런 느낌인 것 같아. 미술용품 사는 곳. 땡. 아니 근데 스토리가 뭔지 모르니까 자꾸 뭔가 좀 지루하다. 이런 거 나올 때마다 드르렁 구간 드르렁. 자막이라도 켜는 거 있었으면 좋았는데 말이야. 진짜 자막이 없나? 뭔가 되게 밝아졌어. 여기도 들어갈 수 있는 곳 없고. 잠깐만. 안 되지? 그 가끔 문마다 하얀색으로 빛나는 게 있는데 안 되네. 이쪽으로 와서 이쪽으로 점프하고. 아, 너무 쉽다. 이러면 얘가 못 내려오네. 잠깐만. 일단 얘를 빼야 되니까. 이게 아니라 이렇게는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는 있어야 되는데 요런 식으로. 됐어. 봐봐, 이렇게 문이 있어. 잠깐만. 아, 얘 내려가야 돼? 안 풀려. 아, 어쩔 수가 없네. 그러면 이거. 아까 봤을 때는 근데 이렇게 안 되지 않았었나? 뭔가 완성을 할때 저렇게 변하는 건가? 뭐야? 쌍꺼풀 어디 갔어, 얘? 다른 사람인 것 같은데? 여기는 폭죽이구나. 폭죽. 폭죽도 안본지 진짜 오래됐다. 알았어요. 넘어갑시다. 파티할 준비가 됐대. 오우. 모니터.
드르렁. 아, 너무. 그래. 진행이나 빨리 하자고. 도대체 뭘 말하고 싶은 걸까? 여러분도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 꿈속인가 봐, 여기는. 되게 몽환적이네. 일단은 카드는 지나갈 수 있는데 내가 여기를 지나갈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내려오네. 이렇게 하고 뛰고 이쪽으로 온 다음에 올라가고. 아, 근데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닌가? 여기까지만 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아, 제발. 아, 그러네. 이런 식으로 입구가 완성이 되면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네. 아쉽다. 볼 수가 없네, 그러면은. 이런 것도 생각 잘하면서 보게 되면은 볼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눈 모양 있다, 여기. 이거랑 무슨 연관이 있나 본데? 얘 눈매랑 좀 비슷한 것 같아. 리파, 질바, 크리도, 빌라, 드르렁. 저 그냥 퍼즐이나 할래요. 이렇게 하고, 올라가고, 올라가고. 입구가 여기도 있긴 하네. 아이고. 뭔지 알았다.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됐다. 이렇게 하면 들어갈 수 있다. 뭐야? 못 들어가네? 왜못 들어가지? 아닌가? 잠깐만. 다른 키가 있나? 못 들어가네? 못 들어가면 어쩔 수 없고. 그러면 굳이 이거를 들어갈 필요는 없겠네? 나 이거 무슨 숨겨진 도전 과제 막 그런 건줄 알았는데. 왜못 들어가지? 아니면 내가 못 들어가는 걸 수도 있고. 아하. 서칭. 이게 영어도 아닌 것 같아. 여기만의 그런 언어가 있는 것 같아. 아닌가? 원래 미국의 파티 이런 건가요? 남의 집에 초대해가지고 뭐 하나씩 깨트리는 게 미국 파티 아니야?
지금 컵 모양 보니까 미국인 것 같은데. 바켓 지금 폭죽 터트린다. 왜 혼자 있어 근데? 너 아싸니? 아싸가 생각보다 나쁘진 않더라. 슬퍼. 나 그냥 그림이나 그릴래. 봐봐, 얘 눈매가 그 아까 여자랑 좀 비슷한 것 같아. 그런 거 아닐까? 거. CT, you're a Misolo, big guy. 왜 화내고 그래? 진행이나 하자. 아, 나 퍼즐 풀고 싶다고. 스토리 뭔지 모르겠어, 봐도. 아직도 꿈속이네. 하고 내리고 내리고 올리고 올리고. 이게 아니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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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니 이렇게 한번 풀 때마다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제 점점 머리 어지럽다. 아, 머리 너무 많이 썼나 봐. 잠깐만. 친구. 어떻게 올라가지? 새로운 거. 잠깐만, 네가 데려와. 이렇게 하면은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 생기고. 잠깐만. 이렇게만 되나 보네. 이렇게만 된다. 아, 이거 좀. 이거는 좀 어려운데?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다? 못 돌리나? 못 돌리는 것 같았는데, 보면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되는 것도 아니고. 아, 어렵다, 이거. 생각해보자.
여기서 올라간다고 해도 뭔가 되는 게 아니야. 아, 미안. 뭐 사다리 같은 거 있는 건 아니지? 여기서 힌트를 볼 수가 있다. 아, 또 힌트 이런 거 자존심 상하게 누가 보냐고. 아, 근데 약간 응애 모드 막 이렇게 진짜 퍼즐 같은 거 못하는 사람도 배려해주고 막 그런 게 있네. 힌트 자존심 상해서 안 봅니다. 잠깐만, 여기다가 할수 있나? 못하네. 이거 진짜 못 돌리나? 아, 잠깐만. 이렇게 하고 점프를 뜰 수가 있나 여기로? 못 뛰네. 이런 식으로 해서 점프를 한번 뛰어보자. 아, 이렇게 하는 거네. 내가 왜 점프를 잊고 있었을까? 됐어. 점프! 으흠. 뭐 하는 곳이야, 여기는? 미술부인가? 제가 또 중학교, 고등학교 미술부를 나왔죠. 가서 한건 없어, 근데. 그냥 미술을 좋아했어. 그림은 잘못 그리는데, 그냥 미술을 좋아했어. 여기 또 올라가는 게 하나 있었고. 어, 잠깐만, 이것도 올라가는 건데? 응? 오, 오. 크게 지으면은 더 커지는구나, 이런 식으로. 내려가. 이렇게 적당히 지으면은 적당히 막 올라가고. 지금 이게 아니야. 올라가고, 엥? 엥? 잠깐만. 어,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데? 점프 못 뛰나? 이렇게 점프 이거를 예상하고 있었는데. 방향이 안 맞아.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야. 아! 잠깐만, 올라와봐. 올라온 건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아씨. 여기서 점프를 뛰면 어떻게 될까?
돌아갈 순 없네. 근데 올라가 봐. 못 올라가? 아, 진짜. 아. 일단 이게 답이긴 한데, 이렇게 해서 여기 위쪽으로 올라간다는 게 답이긴 한데, 이걸 어떻게 조절해야 되지? 무슨 도전과제야 저건? 안 돼, 내려가지 마. 아, 자꾸 이상한 데로 가고 있어. 야, 조작 왜 이래?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고. 아, 왜 안 빠져나오냐, 얘? 나와봐. 됐다, 나왔다. 아,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여기서 이쪽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닌가? 이렇게 하고. 이거네. 하고 올라가고 여기서 이렇게. 아, 다른 거에 꽂혀 있어가지고. 펌프. 펌프 고수. 확실히 근데 폴더폰 때가 되게 감성이 있던 그런 시대였어. 그 특유의 90년대 감성. 하나밖에 없어? 위에도 하나 있긴 하네. 빅하우스. 제일 크다고. 이렇게 하고. 뭐야, 개 쉽잖아. 어? 어? 기다려봐. 내려와. 오르막길 안 되는구나. 짠. 안경을 썼네. 또 눈동자도 달라져 보면은. 초록색. 얘랑 나중에 결혼하나 본데? 얘랑은 왜 따로 앉을까? 싸웠어? 하, 그래.
뭐야? 또 새로운 거네. 마니 바투 일로사. 따단. 유니폼인가 봐. 그 약간 팀복 같은 거. 브로미. 나네 아네 소리가 뭔지 모르겠네. 댄스. 아 그러니까 얘랑 결혼하는 것 같아. 얘랑 그 결혼해가지고 집에서 그 쳐다보던 눈동자가 얘였던 거야. 뭐야 이거 농구대 뭐야. 여기서 이제 눈 맞아가지고 본의 아니게 아이를 갖게 되면서. 뭐야? 비타, 아니 비노, 조사 비시. 가르포. 둘이 원래 사귀고 있던 거야? 달래주러 가야지. 아. 스티 마키 히와가 라누보. 룸베어. 나사 노르보. 오니소 톨로 투파. 예상이 된다. 예상이 돼. 이번에는 파티네. 하고 하고. 어? 못 풀어. 아니야 풀 수 있네. 풀고 풀고. 잠깐만. 아씨 머리 어지러. 아 여기서 갈 수 있구나.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가봐. 그 다음에 아 잠깐만 얘가 못 지나가네. 너무 쉽구만. 근데 이제 스토리 어느 정도 이해가 됐으니까 뭔가 조금 볼만하다. 얘 집에 있던 얘잖아. 아카니. 무슨 언어지? 일단 영어는 아닌 것 같은데. 내려와. 점프. 잠깐만.
여기야. 이렇게 하고 풀고 얘를 올려. 그리고 네가 일로 와.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 아하! 너무 쉽고. 더 크게가 안 되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앗. 아, L 시프트로 내려갈 수 있지? 맞아, 맞아, 맞아. 이런 이 표시 막 이런 것도 뭘까?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그러네, 얘랑 지금 살고 있네. 뭐야, 빨간 눈? 빨간 눈 누구지? 그 금태양 걔 아닌데? 뭐야? 네양. 이 뭐야 이거? 일단은 너가 내려오고. 잠깐만. 뭐야? 아, 자꾸 이상한 도전 과제가 깨지고 있어.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넘어가고. 점프를 못하네. 그러면은 너네 둘이 내려오자. 자연. 자연 좋아요. 아, 자꾸 무슨 도전과제 이렇게 해주고 있는 거야. 뭔지도 모르겠네. 밑에 뭘 하나 깔아야 돼. 올라가려면 여기. 그리고 어떻게 하지? 이 카드를 올려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올려보내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못 올라가잖아, 그치? 그러면은 이거를 돌릴 수도 없고 말이야. 이건 좀 어렵다. 아! 점프 못 뛰나? 아, 뛸 수 있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잠깐만. 이렇게 해서 여기를 점프 뛰어. 이거 안 되지 않나? 뭔가 좀 부족해 보이는데?
그치, 안 되지. 뭔가 되면은 띠로링 하면서 하얀색 테두리가 나와야 되는데. 니가 밑에 깔아봐. 아, 이거 근데 안 되는데. 이거 올릴 수 있으면 몰라. 올릴 수 있으면 여기 딱딱 해가지고. 좀 고민해봐야겠다, 이거는. 뛰고. 잠깐만. 여기서부터. 그러면은 잠깐만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된다? 됐네? 애기방 아니야, 여기? 아니구나. 뭐야? 서재. 되게 무슨 동양적이네, 여기는. 꿈속이야.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넘어가고 아하, 왜 4사밖에 안 되냐고. 얘가 내려가야 되는구나. 요렇게. 끝. 뭐야? 이거 자기가 만들집 설계하는 그런 거 아니야? 마키? 마키? 비 온다. 비 오는 날에 딱 집에 있으면 너무 좋더라. 파닥몬 뭐야 이거? 파닥몬이 있네. 뭐야? 올라간 건가 이거? 하고 점프. 점프. 옆으로.
시점이 진짜 아 시점 때문에 뭔지 모르겠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 이거 이렇게 하면은 못 올라가지 여기. 아이 참. 이렇게 하고 점프도 안 되고. 이거를 얘다 깔자. 이렇게밖에 안 돼? 이렇게밖에 안 돼가지고 좀더 높이는 안 되네,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깔기에는 옆으로 올라갈 수가 없잖아. 아, 잠깐만. 지금 얘가 올라가면 안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일단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고, 얘가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쪽 옆으로 올라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될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 이거 설마 못 올라가나? 그래, 그럴 수 있었어.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아, 근데 이거 너무 아쉽다, 이거. 아, 이렇게 4,4밖에 안, 아, 2 곱하기 2밖에 안 돼, 이거. 이쪽에서 2 곱하기 2밖에 안 되는데. 근데 하나를 내리게 된다면은. 일단 내려보고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여기다 깔고 이렇게 해서. 그래, 그렇지. 내가 이걸 너무 성급하게 올렸다. 그리고 아까처럼 내가 이걸 성급하게 올렸다. 아, 왜 자꾸 이렇게 되냐? 아이, 제 말을 안 들으시는군요. 됐어. 됐어. 개꿀. 뭐야? 장난감? 결혼하니까 되게 청순해졌네. 유사. 어? Norbo. 양아치. 뭐야? 우연히 만난 거야, 이제? 아직도 친구는 아니라? 되게 어색할 거 아니야. 아닌가? 하면은 못 올라가고. 아니다, 일단은 이거를 이렇게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못 지나가, 이러면은. 카드가 못 지나가.
어차피 부족하단 말이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까지 올라가긴 해야 돼.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깐 다음에 여기 위로 올라가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카드를 못 지나간단 말이지. 이렇게 막아가지고 못 지나가.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이렇게. 생각의 전환 하고 요것도 이렇게 깔고 쭉. 너무 쉽고. 야, 여기는 무슨 대저택이네. 얼마나 넓은 거야? 어, 레스토랑. 룰루루루루. 코스는 뭐야? 소지. 로비, 로비. 레스토랑이 아니라 가정집이구나. 미친. 하고 하고 올라가고 풀고 깔고 됐어. 그 다음에 얘를 올려야 돼. 앗! 엇! 왜 그랬어. 됐어. 얘도 올리고 이 카드 어떻게 올리지? 이 카드 어떻게 올리지? 이 카드를 어떻게 올리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이건 뭐야? 지금 봤네? 눈 모양 그 여자 눈이랑 비슷하게 생겼다. 와이프가 지켜보고 있다 그런 뜻인가? 이게 끝나는 거긴 한데 이거 두 개 위치를 바꿔줄 필요가 있겠네. 그러면은 올라가고 끝! 아 좋아 좋아. 뭐야? 아, 할로윈이구나. 나 너무 낡아가지고 여기 거미줄 친 줄 알았네. 뭐야. 비행사가 되어버렸네.
Romy. Kanaba. Kanaba. 할로윈에 이렇게 분장하고 뭐해? 근데 이태원에 모여서 뭐 하는 걸까? 그냥 술 마시는 건가? 근데 술은 아무 때나 마셔도 되는 거 아니? 어? 우주 비행사가 되어봤어. 비행사가 되었어. 여인 것 같아. 오, 분위기가 달라졌다. 풀면은 이런 식으로. 아, 왜 내려가? 내려가고 그래. 아, 왜 내려가?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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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잠깐만! 개발자님, 버그 발견했어요. 개발자님, 버그 발견했어요. 잠깐만. 잠깐만, 이거. 재시작. 아니, 무슨 게임 한 판 할 때마다 버그 한 번씩 발견하는 것 같아. 이 방법이 맞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올라가려면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이거 되게 조심해야겠다. 여기서 점프하면 되잖아, 그치? 천천히. 그래. 그래. 조심하고. 오케이, 됐어. 휴. 잠깐만. 카드를 올릴 수 있는 카드가 이거밖에 없어. 세모를 올릴 순 없잖아, 그치? 일단은 이거는 하나만 올라가도 돼. 여기 밑에다가 깔고는 안 되는데. 앗! 아, 뭔지 알았다. 밑에 깔고 올리고 깔고. 점프 안 돼? 이렇게 하면 점프 되지롱. 그 다음에 못 내리지. 여기 또 풀들이 있어가지고 못 내려. 여기다 올리고 이렇게 하고. 아, 너무 쉽다. 이것까지 올릴 순 없겠지? 뭔가 도전과제 막 그런 거 있을 것 같아가지고. 어? 댕댕이. 카나바! 솔리? 또 인싸들의 노름에 당했구나. 이렇게 엔딩은 아니지? 너무 슬플 것 같은데, 그러면은? 오! 어드벤처. 뭐야? 야, 이거 무한루프 아니지? 무한루프 아니지? 잠깐만, 다른 데 한번 가볼까?
갈수 있는 데가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 새 집이야. 이사? 뭐야? 그 여자가 쳐다본다. 아, 비웃어? 아니, 심한녀. 왜 비웃지? 그 여자 떠났나? 어째서? 아니네, 아직 있네. 어, 뭐야, 얘 누구야? 아니네, 걔랑 대화하고 있네. 룸메이트? 오! 새로운 거 나왔다. 삼네모는 뭐야? 오. 3층. 이렇게 하고, 삼네모. 아, 잠깐만. 삼네모. 오, 쩐다. 짬뽕. 대학 왔나 본데? 시험인가 아니면은? 뭐야? 또 새로운 여자야? 아, 진짜. 또 대학 가서 좋은 여자 만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긴 하지. 그럴 수 있어. 근데 이 여자 좀 간간이 보이던 여자 아닌가? 얘? 그 맵에서 간간이 보이던 여자가 있었거든요. 3층. 3층하고 3층이 이쪽으로 와야 돼. 일단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올라가고 짬뽕. 2 곱하기 2로 만들고 이렇게 하면은 어? 아, 이쪽 이렇게 못 올라가는구나. 2 곱하기 뭔지 알았다. 하고 이쪽으로 와야 되네. 2 곱하기 올라가고 설치하고 33. 잠깐만. 아니, 여기는 왜안 되냐? 뭔가 막고 있네, 여기는.
아무래도 3층이 이쪽으로 와야 될 것 같아. 아, 너무 높은 거 아니면? 잠깐만. 높이 한번 봐야겠다. 아, 딱 맞네. 이거 좀 어려운데 여기? 이렇게 뭔가 크게 지을 수도 없어. 이렇게 짓고 나면은 할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근데 또 크게 지으려면은 여기서 하나를 이런 식으로 지어줘야 되는데. 짬뽀. 아, 잠깐만, 이거 좀 생각해보자. 여기까지밖에 안 된단 말이지? 여기서 점프할 수도 없고. 그러면은 한 칸 뛰어. 맞아, 이렇게 한 칸씩은 점프할 수 있잖아. 이걸 왜 까먹고 그래. 앗. 잘못된 선택으로 대학원까지 오게 되었어요. 뭐야, 얘랑 러브라인 뭐냐고. 그 여자 어디 갔어? 주모. 러빙싱. 우스 정거 롱키. 잡스턴. 잡스턴. 영어인 것 같은데. 잡스턴? 앗. 오. 누구 집이야 여기? 그 여자 집인가? 나쁘지 않네. 또 20대 연애 오지게 할 때지. 뭐야, 시위하고 있네? 잠깐만, 여기로 가야 되는 것 같은데? 오! 오! 아, 뭔지 알았다. 이렇게 지으면은 두 개가 날아가. 오! 그리고 이렇게 지으면은 하나가 날아가. 근데 야, 잠깐만. 이렇게 지으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지으면 두 개 날아갈 것 같은데? 이건 또 왜 괜찮아? 여기 이렇게 맞춰서 지으면은 이러면은 하나. 그치? 근데 못 뛰어. 이렇게 지으면은 됐다. 3층. 아하. 완벽하지. 재밌네, 게임이. 스토리도 약간 유추해 보면서 하는 재미도 있고. 얘 흑백으로 됐네. 아, 얘가 아니구나, 얘구나. 너 뭔데 또 딴 여자랑 춤추고 있냐? 아니, 이제
아니 왜 이렇게 줏대가 없어? 도대체 몇 명한테 문어발 내미는 거야? 뭐야 또 다른 여자한테 지금 아이 진짜 못 써먹을 얘네 누구야 그래서 근데 20대 때는 그럴 수 있지 아닌가? 그럴 수 없나? 몰라 네가 알아서 해. 아, 또 어려운 거 나왔네. 3층? 3층. 어? 바람. 나 근데 이거 왜 취소가 안 되냐? 여기는 지금 바람이 없어가지고 3층이 딱 되는데 뭐야? 아, 왜 이렇게 도전 과제가 많아 여기? 점프 못하지. 알았다. 아, 오케이. 제대로 알았다. 제대로 알았어. 취소. 어? 이렇게 끝까지 하게 되면은 뭐야 왜안 돼? 안될거 아니야, 그치? 두 칸씩. 어, 두칸왜안 돼? 두칸 하고 싶은데? 이러면은 까이잖아, 그치? 두 칸. 그렇지. 얘랑 좀 많이 엮이네. 근데 얘 되게 관심 없는 것 같아, 이 남자한테. 얘다. 얘가 그 빨간 눈이다. 야, 저간이 있네. 일단은 올라가요. 그리고 쭉 펼치면은 두칸 날라가고. 이렇게 펼치면은 한칸 날라가고. 얘를 밑으로 아, 아니다. 여기서 하면 되겠다. 얘도 날아가는구나. 이렇게 해보자.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 지붕이 아예 다 날아가네.
거의 뭐 퍼즐 게임보다는 스토리 게임인데 퍼즐 너무 쉬워. 내가 잘하는 건가? 내가 또 퍼즐 하나 기가 막히지. 저기 미술관? 이쪽이 아니야.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두 칸은 남겨야 되는데 이러면 되나? 아, 됐다. 이렇게 하면은 어? 됐다. 취소, 취소. 이게 아니라 하하하 잠깐만 아니 이거 왜 내가 처음에 놨던 방향이랑 다르게 설정이 되냐? 이렇게 하고 뛰고 아 이게 아닌데 두 칸이 있어야 되는데 그치, 두칸 있어야 돼. 아, 그냥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아니다, 잠깐만.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치? 아, 잠깐만, 이거 좀 생각할 게 많은데? 일단은 이렇게 하면 망해요. 두 칸. 최종적으로 여기 위에 올라가면 되는 거야. 하고 됐다. 짬뽕. 어? 버그겜. 야, 잠깐만. 아니, 왔잖아요. 아, 이것까지 취소를 해야 되네. 아니야, 근데 이거 버그야. 이것도 버그. 아, 거참. 그럴 수 있지. 게임은 재미만 있으면 돼. 버그 좀 있을 수 있지. 스카이림도 버그 많았다고. 뭔가 과제가 나는 뭔가 좀 발전이 있는데 옆에 있는 친구는 뭔가 발전이 없네. 색칠했다. 관심 없는 거 봐. 얘네 약간 친환경적인 막 그런 거구나. 컨셉이. 뭐야?
씨, 조작감 왜 이래? 3층, 1층 빼고 빼고 빼고. 그리고 3층 빼고 빼고 올라가고. 3층을 여기도 넣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너무 쉽다. 너무 쉬워. 방이 되게 많이 넓어졌네. 어떻게 넓혔냐? 이거 불법 증축 아니야? 이사했나 곳에? 또 이사해? 룸메는 여기 있고 나는 이사하네. 이 여자는 왜 이렇게 쳐다봐? 뭔가 나는 대학을 가게 되면서 되게 멀리 간 거지. 그래가지고 그 여자랑은 그 컴퓨터로다가 그렇게 대화만 하고 그러는 사이가 됐는데, 그러면서 뭔가 좀 다른 여자랑 눈 맞은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졸업할 때네. 학사모. 오! 나 캐릭터도 바뀌었어. 눈을 맞은 건지 뭔지는 아직까진 모르겠다. 근데 막 뭔가 좀 강조되는 그런 게 있긴 한데, 서로 간에 그런 뭔가 좀 오묘한 그런 건 없거든요 아직까지는. 잠깐만. 3층 탑.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가 된다. 그러면은 얘가 이쪽으로 와. 짬뽀. 하고 아니다. 이렇게 말고 이렇게 짬뽀. 3층 끝. 너무 쉽고. 오! 이거 학생회만 하는 거 아니야? 너 그렇게 잘했어? 아니구나. 오! 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 뭐야? 아, 그냥 졸업사진이네. 끝! 피자 타임! 또 피자 기아 맥키지. 뭐야, 왜 이렇게 외로워? 앗! 피자 타임이 이거였어? 여러분, 졸업하면 뭐합니까? 취업 이렇게 어렵습니다.
슬퍼. 근데 그래도 취업할 사람은 되게 잘 하더라고요. 내 친구도 취업했는데. 되게 좀 뭔가 좀 취업에 대해서 고민 많아 했었었는데 아무튼 뭐잘 되더라고 얘가. 또 공부도 잘해서 그런지 몰라도. 근데 나는 뭐 하냐? 내 앞가림이나 잘해야지. 하고 점프가 안 돼. 이렇게 하고 일단 올라오는 것까지 맞아. 아, 잠깐만. 아, 이게 중간에서 옆으로 넘어가려고 하면은 그냥 미끄러진다. 무조건 여기 지붕으로 한 번씩은 올라와야 돼. 이렇게 하고 점프. 하면 안 되고. 그러면은 이렇게 한 다음에 뭐야? 아, 이거 오르막길 때문이구나. 아니야. 북한쯤 돼 보인, 아니, 아닌가? 괜찮나? 안 되지, 그치? 짬뽕. 오케이. 짬뽕. 띵동. 설마. 아는 사람 아니지? 팁안 주네. 팁 근데 무조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미국에서는? 모르겠다 나는. 하고 뭐야? 아, 저 끝까지 가가지고 풀리질 않네. 옆으로 가야 되나 봐, 이러면은. 아, 이것 때문이구나. 아, 잠깐만. 이쪽으로 오고. 안 되네. 아, 오케이, 알았다. 하고 그리고 여기도.
얘 올려도 되잖아. 얘는 어떻게 하지? 이렇게 걸치고 있어봐. 그렇지. 어? 여기는 왜 안 돼? 어? 여기는 왜 안 돼? 오! 버그 겜. 아니 버그 왜 이렇게 많아? 아니 여기 왜 이렇게, 여기는 왜 안 되냐고. 여긴 되잖아, 그치? 아, 어렵네 이거. 어렵네. 같이 내려가네 이제. 풀면은 같이 풀리고. 아하. 아랴와. 어렵다 이거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 잠깐만 생각하자. 생각을 해보자. 생각을. 지금 여기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쭉 해서 좀 크게 만들면 좋긴 한데 그렇게가 안 된단 말이지. 왜냐하면은 이거를 풀면은 이게 올라가기 때문에 4 곱하기 4 상태가 안 돼. 근데 이거를 내리려면은 2 곱하기 2를 무조건 하나는 만들어줘야 돼. 이렇게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풀어주고 여기서 뭔가를 좀 해줘야 될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이렇게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는 만들면 안 내려가네? 왜 안 내려갈까? 잠깐만. 올리고, 풀고. 이러면 내려가네. 하나라서 안 내려가는 그런 거구나. 이렇게 하고 여기도 지금 두 칸이라서 점프가 안 되거든요. 아, 어떻게 할까 이거. 아무튼 이건 아니야. 얘 왠지 내려보내야 될 것 같긴 한데. 앗. 내려보내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하, 이거였네. 그 위에 있는 조그마한 공간에서 뭘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는 꼬여버렸어. 그럴 수 있지. 웹캠. 뭔가 방이 점점 더 넓어진다. 이제 혼자 사는 집이야.
피자 왔어요. 어, 그 여자. 걔랑은 헤어졌나 봐. 그 초록색 눈. 뭐 근데 헤어질 만한 건수가 있었나? 그 금